안녕하십니까 김재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역사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일본 기자에게 핵사이다 날리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기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일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죠. 일본이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일본은 역사 문제를 오히려 한국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1운동 100주년이었고 친일 청산 같은 이야기들이 요란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외교부에서 일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의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협조하는 이웃 사이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과거사 문제는 최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실입니다. 그런 판결 뒤에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여론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지와 자원을 동원해서 축하하고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무슨 국내 정치적으로 역사 문제를 이용하려 한다? 그렇게 읽는 일본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각 나라의 기자들은 그 나라의 얼굴들입니다. 허나 이날 일본 기자가 혹시 외교부에서 일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건 아니냐는 말을 할 때는 뒤에 있던 기자가 어이없어 웃음이 나올 만큼 일본의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 주었고 이것을 본 대한민국 기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